안녕하세요. 패션 예술 계열 스타일리스트 전공 정보윤 교수입니다. 네, 저는 패션 스타일리스트로서 런던 프라이드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많은 셀럽들의 스타일링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효리, 동방신기, 보아, 뭐 과거로 넘어가서는 저를 또 스타일리스트 조상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서태지와 아이들, 듀스. 요즘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으나 아이돌의 시초인 그들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수많은 연예인들의 스타일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패션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은 굉장히 재미나고 크리에이티브한 직업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모든 셀럽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들의 스타일링에 관여하는 것이 저희 스타일리스트입니다. 단지 옷만 입혀주는 직업이 아니라 그들의 컨셉에 맞게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컨셉을 같이 연구해주고 리서치해주면서 그것을 스타일로 발현해주는 것이 저희 직업의 가장 큰 목적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히 말하는 누구누구 패션 누구누구 의상, 뭐 이런 것들, 트렌드라고 하죠, 보통. 그런 것을 만드는 직업이 저희 바로 스타일리스트들입니다. 네, 저희 학교 패션 스타일리스트 전공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수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여러분들에게 흥미로울 것이 실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 학기 중이나 아니면 방학 동안에 직접 셀럽들, 연예인들을 만나서 그들의 의상 스타일링에 서포팅을 할수 있는 그런 실습을 하는 것이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어떤 과목 중 학과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우리 MZ세대들에게 적절할 수 있도록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수업을 요즘 스타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난 스타일링 수업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네, 우리 학교에서 개최되는 챌린지 공모전이 있는데요. 그 챌린지 공모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재미난 공모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예쁜 아이템 또는 특이한 유니크한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를 스타일링하는지 짧은 영상을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면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특이한 모자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모자를 좀 쓰시고 거기에 맞는 스타일링을 좀 재미나게 요즘 MZ세대답게 멋지게 연출하셔서 짧게 요즘 쇼폼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 쇼폼 하나 간단하게 찍으셔서 제출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부상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패션계열 화이팅!